다쳐서 도수 치료했는데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돈을 안 준대요. Nope. 왜 그럴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보험왕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지금 아침 7시인데요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요즘에 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좀 뜸하다고요. 그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 컷 아니면은 두 컷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요즘에 뭐 제 개인적인 일은 없지만 많이 바빠가지고 또 이제 쫄샘 마감도 해야 되고 또 화요일날에는 그 초땡땡님 예, 그분이랑 이제 법적 고소 때문에 저기 동부지검 저기 동부 법원에 갔다 왔어요. 수도에 있는 거 그래서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업하고 또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바빠가지고 요즘에 솔직히 영상 많이 못 올려 드렸는데요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좋은 내용 알차고 정말 꿀팁 정보를 하루에 영상 하나 이상 업로드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편집자님 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편지 전화 주시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랑 호흡이 맞는 편집자를 구해서 좀 질 좋고 좀 재미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퇴근길에 이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가입하신 분은 아닌데 제 유튜브 보고 저한테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어떤 분이냐면 3년 동안 도수치료를 한 60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보험금을 못 주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볼 때 목소리상 좀 젊은 분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한테 다시 전화주시면 제가 보험회사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들인다고 했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받아들일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누구예요? 저 보험왕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노하우 많이 아니까 그 손해상사랑 또 싸워가지고 보험금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수로요. 저 뭐 보험금 받는다고 손해상처럼 뭐 10% 20% 그렇게 안 받아요. 저 제 나름대로 소식권 하니까 보험금 못 받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좀 있으면요. 시간이 진짜 매우 바쁘면은 예,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물론 저한테 가입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보험금을 받아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 청구했더니 거기 회사가 H 회사라고 했어요. 손해보험 H. 예. 예, H 회사인데 보험금을 못 준대요. 그래서 왜 못 주냐, 약관을 보내달라 그러면 못 주는 예, 합당한 이유를 대라. 그래서 약관을 보내줬는데 그 약관이 뭐 장해지급률? 뭐 엉뚱한 거 보내줬대요. 그래서 아 맘대로 하시라고 이거 약관 보시고 우리는 보험금 못 준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젊은 고객은 그걸 다 녹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담한 내용들을. 그래서 저한테도 이건 너무 억울하다. 뭐 물론 담당 설계사도 있는데 병원비를 조금 받았나봐요. 전체 다 못 받고요. 그래서 담당 설계사한테도 말하고 이거 뭐 장애지급률 편데 왜 도수치료랑 연관이 없는데 왜 이걸 보내줬냐.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정말 개무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통화하는데 이렇게 뻔뻔하고 너네 멋대로라 우리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험왕님 어떻게 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노하우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에 제가 일을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그런 사례가 지금 요즘에 비지비지래요. 왜냐면 이게 2009년도 전에는 가입자가 두 가지로 나뉘죠. 상해 의료비 특약. 그 특약은 사고일부터 180일이기 때문에 180 내에서만 도수치료하시면 무조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거의 도수치료는 입원 안 하고 통원을 하잖아요. 상해 이제 통원 의료비에서는 그때는 365일에 30회밖에 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30회 넘어가면 당연히 보상 안 되고요. 그 이후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180일이에요. 한 사고당 1년 동안에 180회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90일 면책, 90일 지나면 다시 180회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도수치료로 1년에 뭐 30회, 40회 못해요. 한 10회, 10회, 20회 정도 하고 또 그 호전이 안 되면 뭐 다음에 하긴 하는데요. 물론 정말 심해지면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10회, 20회 하는데요.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왜 보험금을 안 줄까? 그리고 병원에서는 도수치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끊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손 보장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예, 도수치료를 받겠죠. 병원 입장에서도 영업하니까 도수치료 다 실수로 나오니까 우리가 서류 잘 써주겠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럼 병원 측에서도 당연히 장사하고 치료를 받고 고객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에서 나오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보험사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도수치료가 솔직히 10개 20개 하는데 여기 서울 외곽 지역은 한 15만 원 정도 하고요. 서울 쪽이나 강남 쪽은 20만 원, 22만 5천원 그 정도 하거든요. 1회당 10번 받으면 200, 뭐 20회 받으면 4,500 평주 넘어가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그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물론 약관에 도수치료로 인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일단은 도수치료를 뭐 5회, 10회 하면은 보험금을 처음엔 줘요. 나중에 이게 지속되다 보면 보험회사는 저 도수치료 못 줘요. 아니면은 그 고객한테 항상 얘기하죠. 혹시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받는 거 고객 마음인 거고 의사가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도수치료를 받겠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고 또 보험금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번만큼 나가고 다음에는 안 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특히 제일 심한 데가 S화재, S생명이에요. 우리 회사 우리나라 탑 1이죠. 여기는 도수치료하면 초반에 안 준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뭐 법적 공방까지 간다, 금융감독원 민원 건다, 소비자연맹 한다 이러면은 아 이번만큼 일회성만 줄 테니까 일회성 동의를 해주면 보험금을 주겠다. 그 대신 다음부터는 못 준다. 그래서 일회성 동의서를 절대 써주지 마세요. 써주면 다음부터 도수치료하면 절대 못 받습니다. 도수치료로 보험금이 안 나간다, 뭐 면책이다 이런 건 약관상 없어요. 그게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2019년 언제죠? 2017년인가 18년 간독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도수치료는 연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솔직히 제한이 없었어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 7월 이전에는 30회 상해 의료비는 180회, 180회까지 사고일부터 그리고 상해 통화 의료비는 30회 그 이후는 180회까지 보장이 되는데 도수치료 물론 머리 아프겠죠. 저도 어저께 그 고객님이 전화한테 그랬어요. 고객님 솔직히 근데 60회면 솔직히 많이 했네요. 과연 고객님께서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무료가 아니라면 자기 돈 주고 이렇게 60회까지 혹시 했어요? 저도 제 돈 주고 있으면 솔직히 좀 부담돼서 어떻게든 호전하려고 다른 치료를 받던가 60회가 아니더라도 30회, 20회로 좀 끊어서 했겠죠. 근데 이제 실손보험에서 다 나오고 병원에서도 서류를 뭐 잘 써주겠다 보험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60회, 70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아는데 보험사도 솔직히 줄 거는 빨리 주라는 거죠. 근데 쉽게 주면요 보험회사 어떡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아 보험금이 쉽게 나왔으니까 나중에도 하면 계속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 처음에 아무리 못 줍니다 그럼 어떻게든 고객이 민원 걸던가 아니면은 제발 돈을 달라고 뭐 어떻게든 하겠죠. 하소연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험사 입장에서 그거예요. 경각심을 주고 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무조건 못 준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 이번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 줄 테니까 뭐 우리가 인신 썼습니다. 우리가 이번만큼 주겠습니다. 줄 테니까 동의서 한 장 쓰세요. 뭔 동의서? 이번 한 번만큼만 보상을 해주고 다음부터 못 해준다는 일회성 동의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보험금을 주겠다. 혹은 얘네들이 제가 저번에도 영상 올렸잖아요. 동시자문이나 의료자문 다른 병원 가서 과연 도수치료를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심한 질병인지 심한 상해로 이게 다쳤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주면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정말로 어디 뭐 고려대 뭐 연세대 뭐 서울대 나왔는데 교수나 아니면 의사 뭐 번호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정말 휙 한 장 보내고 우리가 감정한 결과 우리가 의료자문 한 결과 이 정도면 한 20회 10회밖에 못하는데 60회까지 되었나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돈은 못 줍니다. 이 정도만 받고 보험금 받던가 아니면 우리는 못 줍니다 이렇게 하고 딜을 한다는 거죠. 그걸 밀당을 해요.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런 사례가 도수치료뿐만 아니고 뭐 중대질병이든 CI든 뭐 보험청 갈 때 이런 게 정말 비지비지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보험회사가 나중에 저도 아 이런 저 영상 올리지 말라 저한테 진짜 제가 표적암 제가 뭐 암 환자처럼 표적 저만 공격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험 이렇게 영상 이런 거 솔직히 많이 찍으면 보험회사가 타겟으로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나중에 법적 할 테니까 영상 이런 거 올리지 마라. 왜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시시하거든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아 어저께 저도 그 통화 받고 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과감히 찍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수치료에서 얘들이 처음에 못 준다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럼 얘기하세요. 약관에 도수치료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왜 못 주냐 빨리 줘라. 그게 얘들이 막 뭐 끝까지 뭐 배째라는 식으로 요즘엔 논리적으로 안 해요. 논리적으로 안 해요. 그냥 배째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법적 소송이나 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보험사에 가입했던 설계사에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설계사가 또 그만뒀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신입이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 해당 콜센터 전화해서 이제 민원 그 클레임 부서가 있어요. 그쪽에 전화하셔가지고 클레임을 거시고 여기서 안되면 금융감독원 아니면 국민신문고 있어요. 아니면 저 보험한테 연락주셔도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금액 크다 그러면은 법적까지도 가셔야 돼요. 근데 법적까지 가면 또 변호사 선임비들도 많이 들잖아요. 물론 변호사 선임비 있을 때 이참 제가 영업하는 건 아닌데요. 이거 그 이제 보험회사에 그 특약이 있어요. 민사소송 법률비용 이 특약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요. 이제 민사적으로 제가 돈을 떼이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 민사적으로 할 때 특약이 2-3천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일단 요즘에 최저보험료가 만원 정도 하니까 그 특약이 있으면요 나중에 변호사 선임할 때 변호사 선임비가 나와요. 물론 1심에서 뭐 가단 뭐 가합 여러 좀 몇 가지 항목에 대하지만 이제 보험금을 주는데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민사소송 법률비용 있으면 변호사 선임할 때 부담이 없다. 아무튼 변호사 선임할 때도 이제 그 특약을 이용해서 변호사 선임이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무료로 하는 거 뭐 그래서 뭐 소액 재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보험금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 선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변호사 선임하기 전까지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죠. 근데 보험회사가 저도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힘든 회사예요. 정말 왜냐면은 정말 중간에 설계사도 없어져가지고 고객이 피해보는 사례도 있고 또한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보상 직원도 뻔히 알아요. 본인들이 과연 보상 직원들은 자기네 가족들이 그게 당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알아요. 보상 직원들도 위에서 까라면 까고 지급 안 해준다면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직원들이 충분히 아는데 우리 줄 거 주고 또 따박따박 보험료 빠져나가잖아요. 25일날 줄 거 주고 또 앞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거 또 어떤 경고로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치사하게 치졸하게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도수치료 보험금 안 나오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고요. 자 오늘 한 주평 도수치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